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비속에서도 갑자기 뭐 상대방의 지지 않는 쪽으로 비속으로 눈을 써보고도 했지만은 이제 속이는 서버도 있고 속이는 서버는 뭐 딱히 없어. 진짜 내가 서버가 좋아하지만 상대방한테 뭐 소리하는 동작을 써서 뭐 득점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만은 그러니까 속이는 거는 대부분 그런 거. 내가 서버를 쌍욕 쳐가면서 넣고 넉등을 통해서 깎아냈고, 그렇게 상대방의 교란을 통해서 내가 찬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한테, 깨쪽을, 예를 들면 깨쪽을 내가 넣을 쪽을 상대방한테 넉등하면서 넉등 쪽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만약에 커트라면은, 분명히 나한테 땡큐볼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공이 늘어져서 짧게 약간 떨어질 때 있네. 앞에서 보고, 위에서 이제 결정골을 날릴 준비를 해야 돼. 넉등 쪽을 그런데 커트를 딱 보고 기다렸다가 팍!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하세요. 근데 그게 결국은 핫도그로 커트를 한 데에도 이게 다 끊어 오지 않아요. 이게 많이 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의 팀을 깎는 거 이쪽을 넣고 내가 역설적으로 넣고 드라이브가 다 있어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역설적으로 넣고 한 개는 커트를 넣고 결국은 싸우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로 올리냐 하는 거죠. 어디로 올리냐 놓고 나서 준비해서 어디로 올리냐 약간 한도에서 공격을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서브를 넣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눈치를 챘어. 목표를 넣는데 상대방이 그냥 일단 풀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결국 이 플립 자체가 상대방이 백돌이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스트레스로 콕 이렇게 강하게 틀릴 수는 없어.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갑자기 오면은 이건 직전이기 때문에 자기 일자잖아.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도 하면 뻗어도 될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처음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내가 넉등 서브를 넣는데 상대방이 리스브를 할 때 밑으로 들어오는지 세워서 들어오는지 세워서 들어오면은 한스코를 준비하셔야 되고 밑으로 들어오면은 한스코를 준비하셔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서브를 넣는데 상대방이 힘을 이쪽으로 했다 그러면 상대방을 세쪽으로 몰아주고 내가 다시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중계장을 이용해서 반드시 주로 뺀 다음에 내가 공격을 하든지 이렇게 시스템을 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너클 서브를, 속이는 너클 서브를 핫도그로 넣었을 때, 핫도그로 넣었을 때도, 결국은, 공통적으로 동호인들이 핫도그 미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핫도그 미술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죠. 그래서 대부분 미술할 때도 미술할 때 이렇게 설계해주는 게 뭐냐면, 핫도그 미술하는 거나, 핫도그 미술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해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핫도그로 오더라도, 여기서 넉플이라고 여기서 핫도그를 상대방한테 서브를 넣었을 때, 만약에 상대방이 미술을 하러 왔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하루 오든 백으로 오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땡큐버리죠. 그럼 이거는 핫도그이기 때문에, 백으로 넣고 나서 상대방이 미술한 걸 기다리고 있다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또 하나 뭐냐면, 근데 이제 상대방이 쏟지 않고, 컷을 안 하고 플립을 했을 때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플립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한테, 여기서 대학교에서 나한테 핫도그를 주는